올해 영남대학교 2023학년도 편입에 다른 문제는 문법의 영재학 문제는 다 풀었고, 요 생활영어 네 문제가 남았는데, 요거를 수업 중에 풀고, 요거하고 공무원 시험 기출 문제를 연계해서 오늘부터 이번 달부터는 공무원 생활영어 진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가겠습니다. 자, Let's go home. 집으로 가자. 시작. 아니, 학원 오는 이유가 같이 따라가려고. 같이 이해하려고. 가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 화면 보고 따라하면 돼. 적을 필요 없어. 집에 가서 적으려면 복습할 때 그때 적으시면 돼. 알았죠? 네. 집으로 가자. 시작. Sorry. 그렇게 하지 않을래? 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따라합니다. 부가 의문문. 시작. 그런 용어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용어는 필요 없다. 그냥 이거 이제 해석을 하면 된다. 집에 가자. 그렇게 하지 않을래? 라고 물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볼까요? You are welcome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천만에 별 말씀을요. 시작. 천만에 별 말씀을. 중학교 1학년 내신에서는 우리 공부했던 거예요. 앞에서 뭘 말할 때 대답을 한 거죠? 감사합니다. 시작. Thank you라고 말했을 때, You are welcom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대답해라. 됐어요? 그렇지. 이거는 이제 별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뭐예요? That sounds good. 어떻게 들린다? 시작. 좋은 소리로 들린다. 집에 간다, 안 간다? 간다. 정답 몇 번? 2번. 생활영어가 수업을 할 때는 내가 너무나 설명을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해주니까 선생님이 너무 이해 잘 되는데 대부분 공무원 학원들에서는 생활영어를 언제 수업을 한다? 설, 특강, 시작. 부정 특강으로 딱 3일 수업을 해주고 그다음부터 안 해요. 그래서 25년을 강의해 보니까 생활영어를 모의고사를 시험을 쳤을 때석 달을 남겨놓고 생활영어를 계속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꾸 틀리니까 하니까 아 선생님 생활영어 쉽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까다로워요 하면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10월부터 바로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면 생활영어가 세 문제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강세를 볼수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가볼까요? The residence 이거 뭐예요? reside가 있죠? 이거는 외워야 될 단어예요. 거주하다 시작. 우리 수업 영어에서 reside에 거주하다의 동의어를 이거는 외우고 가야 된다. dwell 시작. 영어는 집에 가서 예습 위주로 해야 된다. 복습 위주로 해야 된다. 복습 그렇지. 월목 수업 배웠는 거를 쪼개 가지고 하루에 30분씩 복습 위주로. 절대로 딴 공부 안 해도 돼요. 딴 공부. 행정 행정법 사회복지. 전공 위주로 공부하시고 영어는 선생님이 무조건 했잖아. 배워왔는 거 그냥 복습 위주로 가면 돼. 독해도요? 마찬가지. 독해는 아까 논리 사고로 그런 연습을 해서 사고를 갖다가 계속 수업 중에 따라가시면 돼. 그런 혜택을 주는데도 공부하고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 복습 위주로 가면 되는 거야. reside가 나오면 동의어가 뭐라고 시작? dwell 어떻게 해온다고? 새애야, 내애야, 두애야. 두 애를 놓고 거주하다. 시작. 그렇지. 두 애를 나오면은 이제 두 애, 두 애를 놓고 거주하다. 두 애를 놓고 거주하다. 알았지? 네. 그러면 이 reside에 resident가 있고 지금 여기 나오는 바로 residence가 있어요. 이거 두 개를 구별해야 돼요. 레지던트는 따라합니다. 사람, 시작. 그리고 사람이니까 거주예요, 거주자예요, 시작. 그렇지, 거주자고. 레지던스는 거주해도 되고, 거주지가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대답 잘했죠? 네, 그럼 이건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레지던스는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거주지. 됐나요? 거주지는 만들어졌다, 시작. 오호. 그 주지는 뭐 했다? 뭐로? 다양한 재료로 시작. 그러면 여기에 내년 시험 방향의 의의가 이런 게 되는 거죠. 지금 문맥적으로 봤을 때 주어 부분이 사물이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돼요? 시작. 주어가 사람이 되면 안 되지. 그 주자가 다양한 물질로 만들어졌다 하면 논리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러니까 이 주어에 레지던트가 아니라 뭐 들어가야 된다고? 시작. 레지던스. 제가 많이 했나요? 이게 출제자의 마인드란 말이지. 네 번째 가볼까요? 오나인지는 뜻이 뭐죠? 오호, 지난달에도 했잖아. 뭐 하자마자 시작. 그건 뭐예요? 집에 뭐 하자마자? 도착하자마자 나는 너에게 몇 번 전화했다. 시작. 두 번 전화했다. 전혀 말이 안 맞죠? 네, 18번. 아, 너무 중요한 거 나왔네요. May as well. 시작. 이거는 뭐 공시 편입에 뭐 거의 뭐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죠. May well 동사원형. 시작. May well 동사원형이 있고 지금 뭐가 있죠? May as well 동사원형. 시작. May as well 동사원형. 이미 석 달을 남겨놓고 12월 시험을 향해서 가고 있는 분 중에 실력이 뭔가 지금 다 여물었고 이제 뭔가 다 굳혀진 학생이 있어요. 이런 학생은 이게 이제 처음 느껴지면 안 돼요. 차이점 말해보세요. 그렇지. 이 정도예요. 이 학생은 지금 1월달부터 숙제를 선생님 허락한 한 번에 안 빠지고 다 하라고. 이런 케이스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았습니까? 그렇지. 가보자. 메이웰 동사원형이 뭐라 했겠죠? 시작. 뭐뭐 하는 게 뭐하다? 당연하다. May as well 동사원형은 뭐라고요? 시작. 뭐뭐 하는 게 뭐하다? 더 낫다.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강의에서 이게 비교해서 암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외운다. as가 들어가는 게더 낫겠다. 시작. as가 들어가는 게더 낫겠다. 그럼 이제 안 헷갈릴 수 있겠죠? May well 동사원형이 뭐라고? 뭐뭐 하는 게 뭐하다? 당연하다. May as well 동사원형은 뭐라고? 그렇지. 이제 안 까먹네. 그렇게 하는 거야. 좀 볼까? 그는 술을 마시는 걸 멈추는 게더 낫겠다. 맞습니까? 대답해서 맞죠?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 가볼까요? 쉽지가 않아요, 이거. 1번 한번 볼래요? You can say that again. 너는 그것을 다시 말할 수 있다. 시작. 너는 그것을 다시 말할 수 있다. 한 번만 더. 시작. 너는 그것을 다시 말할 수 있다. 그 말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시작. 지당한 말씀입니다. 알았습니까? 너는 그것을 다시 내 앞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네 말이 지당하다는 이야기죠. 정답 몇 번? 정답 몇 번? 1번. 알았죠? You can say that again을 너는 그것을 다시 말할 수 있다. 1차 해석으로 끝나고 내년 시험까지 가는 학생과 선생님한테 2차 해석을 들었어요. 너는 그것을 다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 말을 어떻게 한다? 시작. 지당한 말씀입니다. 상대방 말이 무슨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라는 이야기지. 이거를 어떻게 두달 시험 남겨놓고 외우냐 말이야. 안 된다니까. 심적으로 10월, 11월, 12월 달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현강에서 영어만 열심히 따라하고 복습 하루에 쪼개서 한 2, 30분씩 하고 그러다가 소화시키면 영어를 압도적으로 내년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가볼까요? 미안하다. 시작. Not thirsty니까 나는 지금 뭐하지 않다? 목이 마르지 않다. 됐나요? 이거 관용 표현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지.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요령이 뭐죠? 관용적 표현은 현강 표현을 칠해놓자. 시작. 관용적 표현을 뭐 해놓자? 그렇지. 그 나중에 이제 한 달 남겨놓고 나는 현강 표현 위주로만 재복습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았죠? 네. 세 번째 가볼까요? 이거. 투투 구문이 뭐예요? 오호.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우리 다 배웠잖아. 7, 8월 달에. 다시. 투투 구문이 뭐라고?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 한 번만 더. 투투 구문이 뭐라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한번 볼까요? 너무나 좋았어. 시작. 사실 일리 없다. 시작. 이거는 최근에 우리 공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A가 B한테 야, 내 로또 1등 됐어. 30억이 내일 서울로 찾아가야 돼. 라고 말하니까 B가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좋아서 사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상대방 말에 대해서 야 상대방이 공부 겠나 꼴찌했는 애인데 야 합격했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야. 너무 뭐해서 시작? 좋아서 뭐 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야 네가 했던 말을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이야기라서 난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지. 제 말 이해했나요? 그런 분위기를 내가 지금 몇 가지 예시를 들어줬습니까? 두 개. 상대방이 뭔가 합격했다. 저 상대방이 보니까 승진을 했다. 안 그래도 네가 지금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승진하면 월급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말 했단 말이야? 너무나 뭐해서? 좋아서 뭐일 리 없다? 사실이 없다. 그만큼 내가 들었을 때 너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좋은 소식이다 이 이야기지. 제 말 이해했나요? 대답해라. 이해했나요? 네. 그렇지. 이런 거는 지금 아는 학생이 있고 모르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내년 만약에 한 4월 달에 이 공부를 했다. 모의고사로. 그때 여화가 가는 학생 분위기와 지금은 이거 알고 있는 상태든 모르는 상태든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Help yourself는 마음껏 드세요. 시작! 마음껏 드셔야 되죠. 이게 나중에 시험 가가지고 네 스스로 도와라. 이 지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았어요? 자, Help yourself 뭐라고? 마음껏 드세요. 오케이. 19번. 요게요. 2020년 경찰 1차 시험에 출제된 겁니다. 다시 몇 년도에? 그렇죠. 경찰 1차 그때 선생님 유튜브 해설 강의 있는 거 들어보시면 알겠는데 그때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경찰 1차 시험 여기서 까락이 무려 90%가 나왔어요. 다시 까락이 몇 프로? 40점을 못 넘은 경찰 수험생들이 90%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합격했는 우리 여기 출신들이 경찰 수험생이 굉장히 많은 수가 합격을 했는데 바로 그 선생님이 강조했는 게 시험에 나왔는데 이번에 영남대학교 편입에서 출제가 된 거예요. 레인 체크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 돼요. 올해는 야구 경기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좋아하지만 유난히 뭐가 많이 내려갔어요? 비가 많이 내렸죠? 그래서 이제 우천 경기로 경기가 뭐예요? 지연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대답하세요.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봐요. 레인 체크라는 게 뭐냐면은 야구장에 갔더니 비가 와서 경기가 지연되었다. 이 말을 영어로 한 말이에요. 시작! 야구장에 갔더니 뭐? 비가 많이 와서 경기가 뭐 되었다? 지연되었다. 그걸 뭐라고 하고? 시작! Take a rain check. 됐나? 그러면 내가 입장료를 벌어야 되나? 다음 경기 올 때 보장을 받아야 되나? 다음 경기 올 때 보장 받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Take a rain check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했나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또는 편입시험에서는 의의로 공부를 했었을 때는 Take a rain check를 의의로 공부하면은 이 단어하고 연결돼야 돼요. Put off. 시작. Put off가 뭐예요? Put off가 뭐야? 연기하다. 다시 Put off가 뭐라고? 단어상으로는 뭐 있어요? Postpone. 시작. 근데 이제 Put off를 시험 내는 게 훨씬 좋죠. 맞죠? Put이 들어가는 수고가 여러 가지 있잖아. 그래서 출제자가 우리 수험생이 Put 들어가는 게 뭐 Put off. put on 등등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구별하느냐 시험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영대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나 봅시다. 연기하다라는 게 이런 표현이 있네요. 3번 한번 볼까요? 물론 위에서 보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연기할 수 있을까요? 시작!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 연기할 수 있을까요? 그 입장표를 갖고 밑에 매표서 가가지고 아가씨한테 이야기한단 말이야. 제가 이 지금 경기가 비가 왔으니까 연기할 수 있을까 하니까 그 매표소 직원이 뭐라고 했어요? 얘기했어. Sure anytime. 시작. Sure anytime. 언제든지 오세요. 다음 주 화요일 오세요. 이런 말하면 안 되지. 왜? 그 사람도 일정이 있을 거 아니야. 맞나? 그러면 언제든지 다음 경기 삼성 경기가 있을 때 그때 오세요 말이야. 그게 Sure anytime이 되는 거지.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거지. 알았어요? 네. 그다음 보세요. 1번은 공무원 시험이나 편입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구문이에요. 여기서 but은 그러나의 뜻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except 시작. 뭐뭐를 제외하고 시작. 보세요. Pork 하는 것은 비가 어떻게 쏟아지는 걸 말하죠?
쏟아붓는 걸 말합니다. 다시 pour이 말하고 쏟아붓는 걸 말해요. 그러면 쏟아붓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시작! 쏟아붓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가 내린다, 내리지 않는다? 그렇지. 그런데 그 말의 2차 해석이 중요한 거야. 그게 뭐냐?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있다. 시작!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대답은 알았죠? 그러면 내년 시험 이런 방향으로 나오겠네요. 비가 지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기상과 관련된 이야기는 모든 시험에서 어떤 거 연관이 나오냐면은 비행기와 관련해서 출제된다. 시작. 그렇지. 그러면 비가 지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비행기가 이륙하는 데 있어서 좋은 날씨의 악천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악천후와 연결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inclement. 시작. 이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시작. 부정, 내부, 강조. 그렇지. 여기서는 부정, not. 요거는 따라합니다. clear. 시작. 날씨가 맑지 않다. 시작. 날씨가 맑지 않으니까 무슨 후가 되는 거예요? 악천후. 그게 바로 비가 지금 내리면 억수같이 쏟아지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 이해했나요? 그렇게 연결되어야 돼요. 그 다음 2번이 뭐죠? 질문에서 물었던 단어가. 시작. 보기 문항에 그 단어가 그대로 나오면. 시작. 그 단어가 뭐 하면은? 그대로 나오면은 99% 답에서 제낀다. 출제자가 문항 배치를 할 때 공식이 하나 있어요. 뭐? 위에 체크가 있으니까, 기초가 약한 학생은 체크 있으니까 답을 2번을 찍겠죠. 그런 학생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호텔 들어갈 때는 뭐라 해요? 시작. 체크인이고, 나갈 때는 뭐라 해요? 체크아웃이죠. 그래서 너는 지금 체크아웃 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지금 호텔 체크아웃 이야기가 지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알았어요? 네. 그 다음 4번 보세요. 레인코트는 뭐예요? 비옷이죠. 비옷을 테이크, 가져가야 할 상황을 잊지, forget. 뭐 하지 마라? forget이니까 뭐. 잊어라. 비옷을 가져가야 할 상황을 뭐 해라? 잊어라. 이게 뭐 문제를 좀 만들 때 약간 좀 어설퍼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옷을 가져가야 할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맞죠? 영남대학교 기출에 여기에 원래는 이게 don't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don't forget to take raincoat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옛날 과거 기출 그 문항을 들고 왔는데 이거를 좀 변형을 시켰는데 조금 어설프게 변형을 시켰어요. 알았어요? 네. 20번 가겠습니다. I would like off. 나는 개설하고 싶다. 시작. 뭐를? bank account니까 뭐죠? 그렇죠. 은행 계좌죠.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그럼 상황이 지금 어디에 가서 하는 이야기예요? 은행. 은행에 가서 지금, 여기 지금 직원한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원이 이런 말 하겠죠. 저축성 계좌 하실래요? 아니면 당좌 계좌 하실래요? 시작. 저축성 계좌 하실래요? 뭐? 당좌 계좌 하실래요? 체킹 어카운트가 당좌 계좌라고 이야기하고,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저축성 계좌란 말이에요.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저축성 계좌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계좌.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뺐다 쓸 수 있는 거. 대답 살았죠? 체킹 어카운트라는 게 뭐냐면 제가 무슨 계좌라고 했죠? 토익을, 강의를 또 십몇 년 했지. 편입, 공무원, 고시 영어를 25년을 강의했지. 이런 전반적인 포괄적인 게 다 잡다하게 들어가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줄 수 있는 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강사로서는 내가 생각했을 때 마지막이라 했잖아요. 당좌 계좌가 무슨 말일까요? 사업상 목적으로 당장 쓸 수 있는 계좌. 시작. 사업상 목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계좌? 당장 쓸 수 있는 계좌. 그렇게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다시 당좌 계좌 하면 나중에 은행 취업하려고 하시는 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 시작. 사업상 목적으로 뭐? 당장 쓸 수 있는 계좌. 그게 무슨 계좌라고? 당좌 계좌. 그 영어로 뭐라고? 시작. Checking
account. 됐습니까? 제도 살았죠? 제가 지금 하나의 가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 조그만 사업을 운영하러 가려고 합니다. 자, 은행에 갔습니다. 자, 여러분 직원입니다. 지금 이런 말 했습니다. I would like to open bank account. 은행 계좌를 하나 오픈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직원이 이런 말 했을까?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라면은 보통 무슨 계좌를 많이 마련한다? 저축성 계좌 맞나요? 근데 상대방이 보니까 소상공인이야.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또는 중소기업 사장이야. 그 사람에게는 무슨 계좌가 필요하겠어요? 시작. 체킹 어카운트가 필요하겠죠. 됐나요? 자, 나머지 문항 한번 볼까요? 당신은 how much, 얼마나 많은 돈을 withdraw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withdraw네. withdraw의 의미 두 가지. 첫 번째, 현금 카드를 가지고, 시작. draw는 이게 ATM인데 카드 넣으면 돈이 이렇게 draw, 빠져나오죠? 끌려져 나오죠? 그걸 뭐라 해요? 인자. 그렇지, 인출하다. 은행 이야기에서는 인출하다. 비즈니스 이야기에서는. 두 번째, 공무원 편입의 2차 의미일 때, 우리 아군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방향은 지금 공격하는 방향이야, 후퇴하고 있는 방향이야? 후퇴하는 방향이잖아, 맞죠? 그 후퇴하는 방향을 철자로 시작하는 말이 있어요. 뭐 시키다? 그렇지, 철회하다. 다시 뭐 하다? 철회하다, 철수하다. 그래서 withdraw라는 단어를 인출하다, 철회하다, 철수하다 이렇게 연관성 있게 외워야 되고. 두 번째는 달러나 원, 그것을 바로 exchange rate가 무엇이냐, 이거죠. 환율, 시작. 환율, 그렇죠. 이렇게 달러와 원의 그 어떤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표현이 다 중요한 거잖아요. exchange rate가 무슨 뜻이라고요? 환율, 그렇지. 그 다음 세 번째 뭐죠? 여행자 수표가, 시작. Now 현재 뭐 중이다? sale, 판매 중이다. 됐나요? 대답 됐습니까? 네. 이게 2023학년도 영남대학교 편입.